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죠? 아우, 올해 벌써 끝나가요. 올해는 두달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맨날 그 튜토리얼 얘기를 하면서 그 신년 초에 늘 뭔가 약간 한 3월까지는 그냥 약간 좀 설렁설렁한 텐션으로 가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 더 훅 하고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 맞아요. 올해 좀뭐 어떤 성취가 좀 있으셨나요? 아, 일단 코로나 2차를 맞았다. 굉장한 성취군요. 굉장한 성취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네네. 2차를 맞고 나니까 공연장에서 이제 조금 불러주기 조금씩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공연도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네. 추세고. 페스티벌도 한다는 소리도 있고 네, 내년 맞아요. 되면.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제 또 다시 앨범을 좀 준비를 해볼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올해 무슨 어떤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다시 그 예전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래도 좀 약간의 좀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 좀 회복이 있지 않았나? 회복, 회복이죠. 그죠? 회복이 좀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갈수 있는 데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올해보다는 좀 기운 넘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만으로도 사실 뭐 네. 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나만 나이 먹나? 라는 생각이 아니, 다 들면서, 같이 아, 먹었어. 그렇구나. 이게 다 먹었잖아. 다행이다. 다다 같이 같이 먹었죠. 망하자. 네. 아이, 뭐,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자, 여러분들, 뭐, 세월은 빠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다들 보람 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나이 먹어 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어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이 먹어갈수록 더더욱 환영받는 업계가 있다면 또 기타 업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이제 뭐, 빈티지와 이제 오래된 그런 오리지널 스탁들의 그런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기타 업계에서는 유독 뭐 어떤 레릭이나 좀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지는 또 되게 복각하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네. 리이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빈티지 모델, 오리지널 빈티지 같은 경우 관리 잘 되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그렇죠. 치솟고 뭐 물론 다른 업계들도 그렇습니다만 유독 악기 중에서도 기타가 좀 그런 게 그런 경향이 좀 맞아요. 강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커스텀샵 같은 느낌인데 알고 보면 오리지널 컬렉션. 오리지널 컬렉션 치고는 좀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의 SJ200 오리지널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쿠스틱 기타가 컬렉션으로 나누면 오리지널, 모던, 아티스트, 제너레이션 컬렉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커스텀 샵에서는 히스토리 컬렉션과 모던 컬렉션이 있는데 가격이 지금 570만 원이라 딱 얼핏 보면은 히스토릭인가 해서 보면은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예.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상당하죠. 네, 가격은 오리지널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그뭐 SJ200이 우리가 이제 상전이라고, 그렇죠. 네, 그 별명을 지어놓고 꽤 2018년부터 꽤 많은 SJ200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 SJ가 실제로는 슈퍼 점보를 뜻하죠. 그래서 SJ를 이게 SJ라는 그 약자가 모델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슈퍼 점보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서던 점보를 뜻하기도 하고요. 스몰 점보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래서 SJ는 여러분들이 좀다 이렇게 브랜드별로 다 따져보셔야 돼요. SJ라고 해서 무조건 슈퍼 점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이렇게 작아. 스몰 점보 막 이런 거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게 2016년도부터 있네요. SJ200 스탠다드 5년 전인 거야? 462만 원. 그렇죠. 이게 점보 바디의 베스트셀러 깁슨 집안 최고 감성주의자 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게 SJ200 빈티지 2018년도에 했던 게 72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훈련 잘된 빈티지. 근육질의 적토마. 네, 소비자를 들러하라. 아, 그렇지. 8.5 8.0. 그다음 1968 SJ200이 658만 원. 요거 2018년 11월에 했고요. 요건 점수가 여기 안 써져 있네요. SJ200 이구아나 버스트 기억납니다. 아, 이구아나 버스트. 네, 스네이크 바이트가 615만 원, 이구아나 버스트가 634만 원이었는데 스네이크 바이트 아나콘다 뱀처럼 길들이기 힘들다 7 점수가 뭐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구아나 버스트는 SJ 점보 바디의 기준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길이 편합니다. 88 이렇게 나왔고요. 2019년 6월에 했던 584만 8천원짜리 SJ200 스탠다드는 여름엔 콩국수 이거는 좀 상종할 수 있다 그래서 상종 200 해서 8.5 8.5. 그 다음에 SJ200 스튜디오 이건 가격이 좀 쌌죠. 스튜디오 모델 2019년 10월에 했고 359만 원. 이 양반 점구만 이거는 이제 세자 그렇지. 둘다 약간 세자 그 200 영한 약간 느낌의. 영한 느낌 8.5 8.0.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있었던 SJ 200 디럭스 모델, 요거는 695만원이었는데 요거는 남자의 로망 외건, 저는 이제 중저음이 뛰어나다고 해서 중저나라 이렇게 드렸고요. 2020년 3월에 했던 SJ 200 빈티지 720만원, 어우 이거는 뭐 세다,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상전이라도 모실게, 어나더 레벨에서 99가 나왔어요. 진짜 굉장히 좋았구나.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했었던 건 이제 스커드로 돌렸던 게 1957 SJ 200 있었습니다. 이건 커스텀샵 히스토릭이었어요. 이게 695만 2천원. 그렇죠? 커스텀샵은 이거보다도 100만원 이상이 더 비싸네요. 비쌉니다. 이거 이제 가성비가 워낙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가성비가 11, 10 막 이렇게 나왔단 아하.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범용성도 그렇게 높은 그런 게 아니라 편의성에서도 14, 14.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30, 33 이렇게 나와서 스쿼드는 71.5. 명호 씨는 SJ의 기준, 저는 이건 소장 가치가 있다 해서 소장 200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SJ 최근에 경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SJ200 오리지널, 오늘도 스쿼드 과연 몇 점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500만원대에 있다 보니까 가성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사운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SJ는 이제 킹 오브 더 플랫탑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기타죠. 1937년도에 처음으로 릴리즈가 된 이후에 정말 그 이 슈퍼 점보 바디의 선풍적인 유행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슈퍼 점보를 한동안 최고로 선호하는 기타로 사람들이 꼽으면서 진짜 큰 인기를 누렸었죠. 앤틱 내추럴과 빈티지 선버스터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오늘은 저희 빈티지 선버스터 색상 가지고 나왔고요. 572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7cm, 무게는 2.24kg, 두께는 116mm, 구프렛 뒤뚤레는 78mm고요. 슈퍼 점버 쉐입에 상판은 시트가 스프루스탑,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투피스 메이플 라운드 넥이고요. 고토 키스톤 그린 키죠. 본넛에 43.81mm 너트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열 반지름 305mm 12인치,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입니다. LR-BEX British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SJ200에 4-bar 머스테쉬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소리죠. 가볼게요. 강화래. 베이스가 이게 생각보다 슈퍼 점보, 그러니까 SA200을 잡으면 베이스가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뻥뻥 뚫릴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뻥뻥 뚫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죠? 사실 일반 기타보다는 훨씬 크긴 커요. 네. 네. 하지만 그게 막 무겁게 큰 게 아니라 그렇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그 크긴 크지만 메이플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의 특성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다른 거 한번 쳐볼까요? 네. 분명히 묵직한데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텁텁하지 않고. 네네. 딱 깔끔한 느낌에. 맞아요. 그 피지컬이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자,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한 명 따로 쳐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나죠. 좋습니다. 분리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묵직한 사운드고요. 이번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부터 가보겠습니다.
정말 눈앞에 드넓은 광야가 쫙 펼쳐지는 그 느낌. 그 누가 깁슨이 불친절하다고 했나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그치. 아, 그거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자, D도 한번 쳐볼까요? 네네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와우, 이 줄 때릴 때마다 이게 이렇게 오는 그 울림들이 있어요. 네, 통이 크니까. 그렇죠. 슈퍼 점보의 어떤 피지컬이 상당히 매력적이기는 한데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체구가 작은 분들은 치고 싶어도 좀 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사실 저도 어깨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좀 체구가 좀 작다 싶으면 기타에 매달리는 그런 동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 참 기분 좋게 잘 나오죠. 진짜 그렇다고 그 1, 2, 3번 줄에 힘이 딸리지도 않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무게감이 있는 맞습니다. 메이플과 슈퍼 점보의 조합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센터 오브 메모리즈. 아, 오랜만에 네, 기억네. 오랜만에. 네. 기억의 냄새를 한번 맡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우,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추억을 소환하는 기억내 같이 들어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기타 자체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베이스 영역이 좀 뭐랄까 마치 다른 기타를 치고 있는 베이스는 베이스 영역을 가지고 있고 트레블은 트레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두 대의 기타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목에 두 소리. 한 목? 아, 이 한 목? 한 네 개에서 두 개가 나잖아. 한 목에, 한 두, 목에 소리. 두 소리.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게 되게 기초 체력이 되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SJ에서 기대하는 그 사운드, 이 메이플의 사운드 그리고 큰 피지컬에서 나오는 사운드 정말 그거를 아주 딱 적당하게 잘 재현을 해주는 거의 상상 딱 이상에 가까운 SJ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는 튜닝의 끝은 순정, 순정 200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 순정. 그렇죠. 네. SJ 순정 200이죠. 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지난번에는 사운드에서 둘이 의견 차이가 한 3점 나고 나머지가 맞아요. 비슷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오늘은 사운드 대동 단계라고 나머지가 차이가 꽤 나네요. 맞아요. 자, 명음 씨 사운드 32점, 가성비 12, 편의성 13, 디자인 16 해서 총점 73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2점. 자, 저는 이제 뭐 확실히 이 가격대가 500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가성비 쪽에서는 조금 더 그렇죠. 이제 확실히 그 600만 원대 후반 거의 700에 가까운 그 느낌과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심리적인 그런 네. 거부감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저 생각보다 이게 아까 이제 쳐봤을 때 그 슈퍼점퍼라고 하면은 되게 엄청 그냥 크기만 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다른 걸 안 묻을 것 그렇지. 같은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게감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것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 저는 조금 점수가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역시나 둘 다 이제 디자인 점수가 아주 네. 잘 나왔어요. 뭐 워낙에 멋있죠. 맞아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그때 당시의 상징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픽가드와 크기와 저 버스테시와 획을 갈 길을 그쵸? 가를 길은 획을 그은 그, 네. 그렇지 그 획을 까먹네. 핵을 길러?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J200 오리지널 75점 받았고요. 많이 받았네. 네, 다음 시간에는 허밍버드 스탠다드 473만 3천원. 사실 요 영역대가 이제 스쿼드가 잘 나오기 딱 좋은 영역대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맞아요. 사운드, 가성비, 나머지가 다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딱 균형을 갖추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심지어 허밍버드니까 그렇죠. 아마도 잘 나오지 않을까. 네, U랑 D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고득점을 기대하면서 허밍버드 스탠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